여러분의 리즈 시절은 언제였나요? 여기서 리즈 시절이란 전성기 또는 황금기를 뜻하는데요. 영국의 축구 선수 앨런 스미스가 지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리즈 유나이티드 FC에서 활약한 때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재밌는 건 한국 축구 팬들이 만든 이 신조어가 앨런 스미스의 나라 영국의 축구 서적과 방송을 통해 소개됐다는 거죠. 신조어 역수출이라고나 할까요? 리즈 시절하니 문득 떠오르는 이 남자, 바로 미남 총리로 유명한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입니다. 그의 리즈 시절은 배우 리처드 기어를 연상케 하는데요. 젊은 시절 사진이 공개되자 해외 누리꾼들은 열광했고 이런 관심은 그의 정치 행보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년 자신의 사진으로 도배한 달력을 내놓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올해는 웃통 벗은 모습 대신 정장 차림의 사진이 실렸다고 하는데 틈만 나면 남성성을 과시하는 그의 리즈 시절은 어떨까요? 영화 나홀로 집에의 주인공 맥컬리 컬킨과 흡사한 모습인데요. 살짝 한기가 돌 만큼 차가운 냉미남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리즈 시절 사진도 해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젊은 시절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본 해외 누리꾼들은 놀라움을 표시했는데요. 슈퍼맨이 변신하기 전에 신문기자일 때 쓰는 이름 클라크 켄트 같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특전사 시절 사진에는 턱선이 정전협정보다 더 강력한 듯이란 댓글도 보입니다. 실제 문 대통령은 대학 시절 프랑스 영화 배우 알랭 들롱 닮을 꼴로 통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죠. 리즈 시절 관련 이런저런 일화들 재미있게 정리해봤습니다.